얘들아, 택시운전사 봤어? 혹시 못 봤으면 한번 봐봐. 정말 좋은 영화거든. 택시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1980년 5월 18일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걸까? 지금 바로 알아보자. 자, 일단 1979년까지 박근혜 아빠인 박정희의 18년간 지속되는 독재체제가 계속돼. 국민들은 화가 잔뜩 나는 거야. 박정희가 언제까지 해온 걸까? 하고 윤광로처럼 끌고 있던 찰나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탕! 하고 총으로 죽여버린 거야. 국민들은 환호하는 환호성을 지르게 되지. 지긋지긋한 독재가 끝났거든. 근데 당시 육군 소장인 전두환이 또다시 군인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 이 세력을 새로운 군인들의 세력이라고 해서 신군부라고 불러. 박정희가 죽은 이후 전두환은 박정희의 암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다 장악해서 힘을 기르게 되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재 시즌2야. 그러다가 12월 12일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방조죄로 체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야. 이후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짱이 돼버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지. 하지만 국민들은 엄청 화가 났어. 왜냐? 이제야 독재체제가 없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군인들이 와서 또 권력을 잡겠다고 난리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막 고조됐지. 특히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는데 1980년 5월 15일에는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모이게 돼. 그런데 학생 지도부가 너무나 큰 피해를 예측하고 시위대를 해산시켜버려. 이 사건을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서 눈치를 보던 전두환이 그 기회를 딱 잡고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회도 해산해버리고 주요 대학에도 휴교령을 내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전두환에 맞서 싸우게 돼. 결전의 그날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군인들의 싸움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어. 전두환은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최전선에 있어야 할 최정예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서 시위를 하던 말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어. 정말 남녀노소 그 누구도 빼먹지 않고 모두 때려 죽이기 시작했지. 그만큼 끔찍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친구, 가족, 이웃이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광주 시민들은 다같이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 시민들이 용감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군인들은 더욱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 5월 21일에는 전라남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쏴대서 그 자리에서만 6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광주 시외로 나가는 버스에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해서 17명이 죽이기도 했고 그냥 길에서 있던 사람 등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 난사했어. 그러자 시민들은 무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돼. 그래서 시민들은 근처 관공서와 무기를 털어서 무장을 하게 되고 시민군을 결성하지. 시민군은 군인들에게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한때 군인들을 광주 시내에서 몰아내는 데도 성공했지만 5월 27일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온 군인들에게 무너지고 말지. 그렇게 항쟁은 끝이 나고 말아.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광주 시민들의 희생정신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전해지면서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겠지.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끝내기에 조금 아쉽지? 그래서 준비했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해주고 가도록 할게. 일단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영화부터 소개시켜줄게. 1987이라는 영화인데 표현이 자자하더라. 자, 1987은 제목 그대로 1987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로 담고 있어. 특히 박종철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박종철은 당시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어. 공부도 끝내주게 잘했나봐.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던 박종철이 어느 날 수사관들에게 잡혀가게 되지. 이 사람들은 박종철 때문이 아니라 수배를 받고 있던 그의 형인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를 물어보러 온 것이지. 그런데 박종철은 알았어. 아, 내가 우리 형의 위치를 말해주면 우영은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박종철은 줄곧 그의 형의 행방이나 입을 열지 않았어. 그 과정에서 박종철은 심한 고문으로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조성아리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이런 흉흉한 분위기에서 말이야 또 한 명의 대학생이 죽고 말아. 너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박종철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와 같은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고 죽게 돼. 1987년 6월 9일의 일인데 다음 날인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해. 6월 10일
대대적인 시위가 시작되는데 내용은 당연히 박종철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는 시위야. 이 시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1일, 뭐 12일, 13일 쭉쭉쭉쭉 가다가 6월 29일 더 이상 지담에 쓸 군대가 없었던 정부는 결국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운 민주화의 시작이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가 약속된 역사적인 날이야. 아 물론 이 이후에도 군사 정치는 계속되었지만 민주주의의 인연과 제도가 뿌리 내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짧은 발자취를 걸어보았는데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지 않니?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더욱 사랑해주는 건강한 청소년이 되길 바랄게. 안녕!